네, 오디션계 고인물, 오디션계 적폐. 예.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됐는데 계속해서 부탁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오디션 프로그램 경력이 16년 차이신데 예전 오디션 프로그램과 요즘 MZ세대 참가자들의 시대별 차이가 있다면 오디션을 제가 시작한 16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오디션 심사위원 할 때부터 했던 말이 희소가치였잖아요. 예. 16년을 해보니까 그때 희소가치 있었던 보컬,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가창력의 시대였고 가창력이란 말이 어쨌든 힘력자가 들어가잖아요. 좀 파워라든지 가창력 중심의 사람들을 노래 잘한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제가 좀 원했던 보컬은 희소가치에 속했었죠. 예, 희소가치에 속했고 주류는 아니었고 그 비주류 보컬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점수도 잘 주고 칭찬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그때 비주류였던 유행의 보컬 스타일이 지금 거의 주류로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는 어떤 가창력에 대한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끌리게 노래를 부르느냐, 어떻게 하면 매력이 있게 부르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해질 때가 된 것 같아요. 워낙 음향도 좋아지고 마이크 시설도 좋아지기 때문에 상황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나 매력 있는 보컬을 잘 담을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많이 지르지 않아도 매력 있게 어쩔 때는 시큰둥하게 예전에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시큰둥하게 해도 매력 있는 보컬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트렌드가 예전에 희소같이 있었고 비주류였던 보컬들이 이제는 주류로 당당히 올라와서 자기 마음껏 자기 느낌대로 노래를 부르는 보컬리스트들이 많아진 시대가 요즘의 오디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심사위원 내지는 프로듀서를 해온 거를 좀 색다른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 슈스케부터 뭐 최근에 싱어게인까지 보면은 교사로 치면은 계속 남녀공학계 교사로 부임해서 예, 학생 주임도 하다가 교감까지 갔다가 요번에 여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온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느낌이 확 다르겠죠? 그리고 여학교에 왔으니까 되게 얌전하고 문제아도 적고 무난한 오디션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웬걸 더 터프하고 더 자기 주장 강하고 개성 강한 학생들이 모인 그래서 다른 오디션과는 확실히 다르고요. 저는 놀란 것은 더 직접적이고 더 감정 표현도 직접적이고 여자 참가자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보이는 처음 보는 오디션의 케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남녀가 섞인 오디션들하고 확실히 다르고 근데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제가 남자여서 그런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표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서로들의 케미들 감정 표현들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겠구나 이번 걸스 온 파이어가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